네, 엘레르 가든의 기타리스트 외울 수가 없군요. 신이치 우부카타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깁슨이 사랑한 일본 명 기타리스트 시리즈 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본이 참 뭐랄까 어렸을 때 정말 부러웠던 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을 좀 이른 시기 때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이제 갖고 있는 기타리스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그네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 한 15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 인프라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서 굉장히 부러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도 이렇게 시그네처 모델들을 이렇게 하니까 역시나 일본의 그 어떤 기타리스트가 굉장히 예, 두껍구나 층이 그렇지. 두텁다라는 그런 느낌이 네. 확실히 듭니다. 타미오 오쿠타의 시그네처가 480만 원이었잖아요. 신이치. 네, 오늘은 신이치 우부카타입니다. 신이치 우부카타가 이제 나이가 생각보다 젊거든요. 네, 젊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아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기에 사실 우부카타 신이치상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었어요. 에이, 저보다 7년 나이가 많으시네요. 와. 그러면 이제 우리 최 PD님하고 동년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나보다 7살 어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타미오 오쿠다와 동년배, 네. 최 PD님이 이제 신이치 우부카타와 동년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976년 9월 30일 출생에 현재 41세 일본 치바현 출신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장르는 얼터너티브, 록, 펑크록. 네, 그렇죠. 약간 뭐 이런 느낌인데 확실히 연주를 딱 하는 걸 보면은 그냥 근데 얼터너티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얼터너티브가 아니고 굉장히 플레이가 디테일하고 텐션이나 보이싱들이 아주 유려하고 세련된 그 딱 일본 특유의 일본은... 그런 얼터너티브 연주를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뭐 난 미국 밴드인 줄 알았어요. 아, 네, 네 스타일이 음악 네, 스타일이 스타일이 미국 밴드고 영어가 가사가 다 영어예요. 네네. 엘르가든 이름 네. 이름도 좀 미국틱하잖아요. 느낌이 유럽틱, 저 네. 영국틱하잖아요. 그래서 엘르가든 이제 딱 나오는데 동양인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누구지? 아, 저게 그러니까 내가 엘르가든인 줄 알았는데 에레루 에레루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에레루는 또 누구야? 같은 밴드야. 발음을 에레루 가든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엔 Nothing's Carved in Stone 돌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이 두 사람이 좀 닮았네. 또 밴드 without name이를 그러니까 돌에는 아무것도 써있지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롤링스톤즈를 디스하는 건가?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러네. 우리도 막 그런 거 하면 네. 각주국원 막 이런 거 막 결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새긴다라는 의미로. 네. 여기 이거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기타가 150대 만든 거 중에 103번째고요. 오, 그렇군요. 야, 여기 이거 자기의 시그니처 마크가 있네요. 네. 야, 이쁘다. 야, 뭔가 이 엄청난 네. 화려한 그 마스크 네, 느낌. 정말해. 네, 신이치 우부카타 ES355 모델인데요. 네. ES355 모델 정가 671만원, 할인가 536만8천원. 이것도 역시 할인이 20% 적용된 거 같네요. 20% 뭐 거의 시작을 700에서부터 했으니까 네. 뭐 할인해도 할인할 기분도 안 들고 네, 아주 그냥 그렇죠 뭐. 네, 106cm 전장에 39mm 두께 그리고 12% 뒷둘레가 80mm고요. 그리고 저기는 사운드홀이 F홀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뚫려 있습니다. 역시나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의 3겹짜리 3중 나무를 사용해서 백앤사이드 탑까지 다 적용을 했고요. 넥은 원피스 마호가니 1959 쉐입에 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그리고 크로버 밀크 버튼 로토매틱 튜너. 네, 이거는 뭐 튼튼하고 메탈릭하고 아주 잘 돌아가 크게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가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 조금 네. 더 이렇게 가는데 네. 폭이 좁습니다. 네, 폭이 4.27cm, 네. 42.7mm 네. 그 본넛이고요. 이건 지판공률은 역시 305mm 반지름, 프렛 22프렛, 24.75인치, 629mm 스케일, 이건 동일합니다. MHS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모노 베리톤 서킷. 네.
베리톤 서킷으로 톤을 여러 가지로 우리 네. 지금까지 사실 깁슨 레스폴 모델들 아니 요 335 모델들 이 세미 알로 모델들 하면서 베리톤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355나 355나 뭐. 345에 달려있죠. 그렇죠. 베리톤 루시에도 달려있고요. 네, 루시 대표적으로 루시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ABR 1 픽스비 B7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또 그 특유의 뭔가 약간 고풍스러운 그런 메커니즘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깁슨이랑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깁슨에서 다시는 일본 사람 거 안 만들어 막 이럴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네.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네. 뭔가 그 소통의 그런 네. 즐거움이 네. 참 큰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정말 보면. 뭐, 그리고 일본 내에서 유명하다고 깁슨에서 기타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돌아다니셔야죠. 얘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여기 이 보컬을 하면서 이렇게 깁슨 기타 치시는 분이 리더인데 그 양반이 그냥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렇군요. 갖고 컴퓨터 기사 해갖고 이걸 아주 언어에 아주 목숨 걸고 배웠대요. 몇 년 동안 해갖고 그러니까 영어로 해갖고 이렇게 탁 되는 거죠.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예. 자, 우리도 열심히 영어를 배워서 그렇죠. 미국 가서 직접 기타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자, 무게를 제가 미리 써놨는데요. 이건 생각보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무거워요. 무게 몇 대면? 4kg 쓰셨어요. 전 네. 88 썼습니다. 근데 요새 선생님이 워낙에 무게감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아우, 이게 무거운데요? 와, 진짜 선생님 요새 뭐 약 드십니까? 4.02요. 와. 20g 차이로 맞춰주셨습니다.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아, 나 올해는 텄어. 올해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되겠어. 너무 일찌감치 포기해. 지금 1월인데요? 아 그렇구나. 너무 1월이다. 자, 여기 이제 이 로타리 스위치가 여기 달려 있어가지고 조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로 갈수록 뭐가 좀 멀어지죠? 이건 거의 통기타 소리. 그러게요. 이게 뭔가 약간 로타리에서 다 빠져나간 네. 느낌이네, 자기로. 네. 마샬로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팬더 크린이고요. 어 좋다. 소리 좋네요. 마샬 딱 엘레루 가든 같은 소리가 나네요. 이게 타미오 오쿠다 모델이 굉장히 EQ가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시니치 후가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EQ가 확장이 되어 있고 좀 튀어나옵니다. 네,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앞으로 쫙쫙 밀고 나와요. 네. 그냥 느낌 자체가 조금 기본적으로 클린톤도 살짝 그 자글자글한 네. 그 배음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힘있고 매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활용도는 그래서 진짜 그런 좀 얼터너티브라든가 좀
뭐 좀 락해도 좀 써. 락도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드락이나 밀고 나가는 그런 개인 톤을 쓰는 락이 아닌 그런 그냥... 느낌의 약간 대안적인 모든 장르의 락에 아주 감성적인 사운드를 실어줄 것 같은 그런 기타였습니다. 아주 락킹한 반주 말고 좀 약간 저, 신스 느낌 나는 좀. 네 그러면서 좀 몽환적인 느낌의 그런 반주에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게 궤가 많이 다르네요. 네. 같은 ES의 세미알로우지만 이 355와 330의 그 어떤 장르적인 색깔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톤의 활용도가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이거 잘 만들었네. 잘 튀어나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거 아주 좋은데 저 ES-335 그 소리가 좀 한알해서 355. 네, 355가 좀 이거 뭐 로타리가 달렸다 그래도 1번, 2번 말고는 잘 안 쓰거든요. 아,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양성을 부여했는데도 소리가 별로 안 변해서 좀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확확 변해요. 네네. 한 기타 두 대분 그 정도 소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을 받는다. 네. 아, 두 대 값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 하드쉘도 멋있네요. 저기 그 마크가 있네요. 아, 저 해골 마크가 네. 저기도 들어가 있고요. 저기 굉장히 예쁘네요. 네. 여기 있을 때 약간 좀 티가 좀 덜 나는 네. 느낌인데 저기 문양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멋있네. 티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또 하나 시청자 한정평 드리기 전에 또 하나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최 PD님이 직접 상품을 고르셔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올해 그 좀 포맷을 바꾸면서 회의를 해본 결과 여러분들의 직접 선택을 존중하자. 네. 우리가 막 워낙 이상한 걸 보내주니까 그 이상한 거 보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최 PD님 최대한 이상한 걸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이상도 고르셔야 되는 스트레스를 네. 받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예 보통 1,000원 상당의 상품을 보내드렸고 이게 한 줄평 여러 번 당첨되시면 그만큼이 누적이 됐단 말이죠. 뭐 한 세 번, 네 번이 한 그 거기에 한 기간 동안에 누적이 되시면은 3,000원, 4,000원 상당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애초에 이제 1회 상품 1,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대체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권을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의점에서 이제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상품권이라는 어떤 편의성을 가져가는 대신 약간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가요. 한 달이면 만료가 됩니다. 한 달이면 빵원이에요. 네, 만료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무슨 네. 유효 기간 연장 안 되고요. 네. 뭐 환불 계좌로 받기 안 되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편의점을 찾아가셔서 이 여러분들의 상품권을 탕진하는 느낌으로. 네. 네. 계속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달이 지나면 날아갑니다. 그거 저기 막 메일 받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오늘도 받았는데 썬데이 기텀에서도 받고 네. 어탐에서도 받고 그러면 많이 쌓이잖아요. 누적이 돼서 상품이 쫙 네. 쌓이겠죠. 그걸로 어떻게 노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름 방지 목적을 위해서 한 달 안에 익스파이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한 거니까 뭐 누적해갖고 뭐 큰 거 사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뭐, 단타로 치고 예, 빠지시죠. 단타 치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네,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은 저희가 한 달로 설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시스템의 한계니까 저희가 유효기간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저희가 늘리고 뭐 연장 그런 게 안 돼요. 환불 이런 거 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탑 한 줄평은 만 원짜리가 간다고요? 아 추가할 내용이 하나 더 있죠? 네네.
시청자 그 탑한 줄평. 탑한 줄평은 만 원. 만 원. 상품권 만 원짜리. 아, 이거는 아, 해볼만. 이건 노력을 만하네. 이거는 예, 그렇죠. 편의점 가서 만 원이면 아주 뭐. 만 원짜리 주는데 그건 유효기간이 3일 아니야? 3일? 아, 그러면 안 돼. 아니, 그건 너무. 네, 그래서 편의점 상품권 만 원짜리.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아, 먹으려고 맘 먹고 먹어도 아주 둘이서 그냥 화롭게 먹죠. 만 원이면. 그렇습니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013화 매사부기 캐비넷 시뮬레이터 캡클론이었습니다. 캡클론 모델에 뭐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너무나 많은 한주평이 달려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타피쉬님과 윈스턴 저질님이 이 캐비넷 시뮬에 대한 자기 뭐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많이 이게 써주셨는데 이게 가서 한 번쯤 여기 이 앰프 시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가서 이분들의 뭐 이렇게 자기 의견들을 한 번씩 쭉 읽으시면은 뭐 개념을 잡거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야를 넓힌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화에 댓글란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좋은 댓글 써주신 윈스턴 저질님과 스타피쉬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탄수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미국엔 루시리 있고 일본엔 우부카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진짜 루시를 딱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기타네요. 색깔도 또 까맣고요. 저는 이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두 대분의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톤들이 이렇게 아주 퀄리티 있게 네, 모여 있는 그 모양새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좋은 톤들이 3355 모여 있는 ES355 이렇게 됐어요. 좋습니다. 아, 네. 이게 이 앞에 S가 이게 3이야. 2335. 어, 2335. 네. 네. S가 3이야. 2323에 23이 ES군요. 예.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네. 소주대 냉면. 몇 대면? 해당 8.5, 8.0.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쪽이 좀 개인적으로 톤 취향이 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톤이 좀 좋은데 네.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일본의 루실. 네. 우카타. 신이치 우카타. 네. ES355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하시는 애증의 시리즈가 네. 돌아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야, 저 참 우리도 깁슨. 걱정입니다. 저거. 네. 매년 나오는 깁슨 스탠다드입니다만 정말 한 저렇게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타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한번 17과 또 다이렉트로 비교해 보는 네.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 깁슨의 기본기 시리즈. 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